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8월의 첫 주말입니다. 토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혼조세의 분위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32%대로 소폭 상승하면서 $1,499, 만달러 선 유지하며 거래되고 있고요. 링크 13% 급등하는 눈에 띄는 모습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큰 상승이나 하락 없는 혼조세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1.38% 상승한 $1,502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차트 확인해보시면 $9,502에서 시작해서 오늘은 $1,670까지 오르는 상승세 보이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83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 66.1%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SV 같이 소폭 상승하는 화폐들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종목들 더 많이 보이고 있고요. 아래로 범위 넓혀보시면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 함께 보이는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 OKEX가 2위, OEX가 3위 올라와 있습니다. 상위권 거래소들 24시간 대부분 거래량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24시간 기준 거래량 약 34%가량 늘려주면서 어제보다는 올라온 3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2.29%대 상승하면서 1,257만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26만원, 리플 373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전일 대비 1.88%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1,254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역시 하락하는 화폐들 더 많이 보이는 혼조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6,000달러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는 분석의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입니다. 공인 재무 분석가이자 펀드 매니저인 티모시 피터슨의 비트코인은 다시 6,000달러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어쨌든 그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그것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에 그 가격으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예측이 대담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는 몬테카를로라고 불리는 금융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은 무작위적인 영향으로 인해 거의 예측이 불가한 프로세스에서 분석가들이 다양한 결과의 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이 아직 새로운 단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규제와 수요, 경쟁 등과 관련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시장의 위험과 불확실성의 영향을 예측합니다. 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난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계산하려는 값이 닫힌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복잡한 경우에 근사적으로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피터슨의 차트는 최악과 최상의 시나리오가 모두 포함된 여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비트코인이 2021년 $38,000에 이릅니다. 그 시점에 가능한 최저 가격은 $11,000에서 $13,000 사이입니다. 코인 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5.5% 이상 급등한 후 기사가 쓰여진 당시에는 약 $1,600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에 따른 것으로 미국 통화가 투자자들에게는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지난 3월 피터슨은 비트코인이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논문은 사용자 수 증가와 암호화폐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합니다. 논문에서는 네트워크의 가치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매트칼프의 법칙에 기반한 수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터슨은 비트코인과 페이스북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는데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성장과 가격은 페이스북과 같은 네트워크의 성장 곡선과 비슷한 비교적 간단한 수학 모델을 따라갈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다. 페이스북과 비트코인을 관찰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는 가격과 사용자 수, 시간 사이의 관계를 도출하고 결과적인 시장 가치가 봄퍼츠의 S자형 성장 모형을 따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장기적인 성장세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피터슨은 이 모델을 사용해서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6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슬람의 암호화폐 도입은 시간 문제라고 언급한 이슬람 금융 전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슬람의 법체계인 샤리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문제는 시간 문제이자 인식 개선의 문제라고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슬람 경제 전문지 살람 게이트웨이의 8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유명 이슬람 금융 샤리아의 전문 자문업체인 아마니 어드바이저스의 CEO 수아이다 마스콧은 현재 이슬람 국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의심과 회의적인 태도는 단순한 거절의 의미가 아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샤리아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아마니 업체의 마흐팟은 금융기관과 학자들에겐 암호화폐와 그 혜택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기관이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의 투명성이 사회 전역에 광범위하게 어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슬람계의 이슬람 법이라고도 불리는 샤리아는 이슬람권인 국가에도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샤리아의 유명한 것으로는 이자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슬람교권을 타겟으로 하며 샤리아에 준거해 이자 구조를 갖지 않는 노아코인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코인은 노아코인처럼 이슬람 율법에 허용된 코인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8억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의 샤리아에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질지, 이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닷컴의 로저 버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새로운 CEO로 임명된 스테판 러스트에 관한 기사입니다. 스테판 러스트는 6개월 전 운영 및 비즈니스 개발 총괄자로 팀에 합류했는데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로저 버는 전무이사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회사의 중요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닷컴은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6월에 비트코인 캐시 P2P 거래 마켓플레이스 로컬을 출시하기도 했고 오는 9월에는 50개 이상의 거래상을 제공하는 거래소인 익스체인지 비트코인닷컴을 출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경험 많은 사업 책임자는 회사의 발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국어 가능자이면서 글로벌 리더인 스테판 러스트는 최첨단 기술을 상업적인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임원직을 역임하면서 모바일과 IoT,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에코시스템과 관련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사업개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금을 조달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테판은 초기 비트코인 채택자이기도 한데요. 2012년 4월 개발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했고 홍콩 최초의 비트코인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닷컴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모바일 마케팅 자동화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엑시콘을 설립하고 주도하면서 기업용 모바일 사용자의 비즈니스 참여를 자동화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로운 CEO 스테판 러스트에 관한 간단한 설명 드렸는데요. 지난 4월 전 CEO였던 로저 버는 비트코인닷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트코인 SV의 대표 주자인 크레이그 라이트를 사기꾼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규제 언급을 조롱하는 등 잦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최고 경영자 퇴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면서 새로운 CEO가 임명됐고요.
새로운 거래소 런칭을 앞두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정책 소식인데요. 브라질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거래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8월부터 브라질 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는 브라질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트랜잭션 보고가 의무화됐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일 발표된 가상통화 관련 의무 규정에 따라 브라질 국민들은 월 3만 헤알, 미화 7,600달러가 넘는 디지털 통화의 거래와 이체 등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가 발생한 다음 달 말까지 보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보고가 누락될 경우 100헤알에서 500헤알 또는 누락된 금액의 3%까지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국세청은 지난 5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 의무와 절차를 소개하는 지침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브라질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돈 세탁과 탈세,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시면요. 2019년 8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0.81% 상승한 1535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와 관련 소식들 짧게 살펴봤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 시장 흐름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첫째 주도 여전히 더운 날씨 속에서 어제는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다고 하는데요. 한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8월의 첫 주말입니다. 더위에 잘 대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는 주말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좋은 소식 들고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